자, 1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넓이가 30이고 넓이 30이라 나왔어. 일단 원에 지금 다 외접하고 있죠. 원이 외접하고 있고 요거 전부 다 반지름일 거고, 내가 이 반지름 모르기 때문에 이걸 A라 두고요, 얘를 B라 두고, 얘는 10이니까 여기 10이라 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삼각형 넓이 언급됐기 때문에 일단 식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얘가 직각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밑변 2분의 1 곱하기 10 더하기 A랑 A 더하기 B랑 곱한 게 얼마다? 30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A 더하기 10이랑 A 더하기 B랑 곱한 게 얼마다? 60이다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 맞지? 그럼 나중에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있죠? 우리 언급되어 있는 게. 자, 그 뒤에 나머지는 언급이 없죠? 그럼 피타고라스 한번 공식 써봅시다. 피타고라스 직각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자, 피타고라스면 10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10 더하기 A의 제곱이에요. 맞죠? 자, 100 더하기 10B 더하기 아니 20B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100 더하기 20A 더하기 A 제곱. 맞나? 날릴 거 날립시다. B 제곱 B 제곱 눈에 보이는 거 날리고요. 100 100 날라가죠. 맞나? 그 다음에 없죠? 자, 이항하면 얼마 돼? 자, 요것만 이항하고 A 제곱이 두 개예요. 2A 제곱. 맞나? 그 다음에 2AB 그 다음에 20A 더하기 빼기 20B입니까? 는 0이죠. 맞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10A 빼기 10B는 0이에요. 됐나? 이거 좀 이따가 이것도 연립해야 되잖아 어차피. 근데 이 식이 지금 A는 두 개지만 B가 한 개 있죠. 그럼 이거 B로 연립하는 게 좀 낫겠다. 맞지? 그래서 B 는으로 바꿉니다. 이거 정리하면 A-10의 B가 는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0A죠. 따라서 B는 얼마 돼야 돼요? 10-A로 하면 A제곱 플러스 10A가 됩니까? 됐나요? 이거 여기 집어넣자. 이게 두 개 연립한 겁니다. 그러면 됐나요? 그럼 얘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자, 앞에 거 10-A 분의 A제곱 플러스 10A가 맞죠? 더하기 10 통문시킵시다. 통문하면 얼마 돼요? 쌤 B 잠깐 봤네. B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A 더하기 10에다가 요거 통문합시다. B가 이거니까 10-A분의 지금 뭐 돼있노? 10A-A 곱하면 되죠. 10A-A제곱이가 그 다음에 B는 얘니까 그대로 적으면 되죠. A제곱 플러스 10A가 이렇게 됩니까? 이게 60이란 말이가? 그럼 A제곱 A제곱 날라가나? 그럼 10-1로 곱하면 여기 지금 20A 남았죠? 20A 분배시키면 얼마 돼요? 20A제곱 플러스 200A는 얘 여기 올라갔죠? 그러면 600-60A가 됐나요? 이왕하면 20A제곱 플러스 260A-600은 빵이가 20으로 나눠버리면 A제곱 플러스 13A-30은 0이가 그러면 A-10 A-3은 0이네. 알지? 알잖아. 바꿔야 되네. A 플러스 15랑 A 마이너스 2는 0 이래 되나? 그럼 A는 2밖에 안 되죠. 양수니까. 그럼 A가 2면 얘가 지금 2란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A 2 집어넣어버리면 8분의 24입니까? 이거 3이네요.
실제로 이거 피타고라스 따치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요거 두 개 갖고 요거 두 개 갖고 이거 10인 경우도 이제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5대 12, 대 13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구하면 되죠.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거 끝났고 이제 뭐 구하래요? O2? O2가 어디야? 이거네. O2? 요겁니까? 그럼 요거에 대한 공식을 또 써야 되네. 맞죠? 자, 요거 식쌤 지워도 됩니까? 식그대가 AB 길이 구했잖아, 맞지? 자, 요거 지웁시다. 자, 요거 지웠고요. 다시 정리합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고? 5고, 얘가 12고, 얘가 13인데, 네, 요거 내가 세타라고 둘게요. 이 세타 값 알아야 되죠. 맞지? 이 세타 어떻게 구해? 코사인 세타로 정리하면 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 13분의 10인가? 맞죠? 맞지? 근데, 지금 요렇게 선 꺼져 있잖아. 맞나? 근데 이게 또 얼마야? 10이야. 그리고 요 길이 구하라 했잖아. 그럼 요 길이를 잠깐 내가 X라 하면 똑같이 요 삼각형에서도 뭘 이용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성립시켰다. 맞지? 그러면은 X제곱은 10제곱 더하기 1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12의 코사인 세타인데 맞나요? 코사인 세타가 지금 뭔지 아니까 13분의 12인 거 아니까 요거 정리하면 그냥 답이겠다 맞지? 이게 약분이 안 되노? 답이 지저분할 것 같다 맞지? 100, 144, 244가 마이너스 13분의 2880이네 맞죠? 무시래 이거 내 계산 틀린 거 아니지? 이거 답 혹시 뭔지 아니? 일단 계산해보자. 해놓고 답 보자. 244 곱하기 13이가 맞죠? 그럼 12 받고 13 내가 이런 곱하기를 할 줄이야. 4, 2 그러면 2, 7, 1, 3이가 그러면 얘는 13분의 3172 빼기 2882가 3172에서 2880 빼면 2, 9, 2가? 네. 그러면 13분의 292 나옵니까, 이거? 네. 문제에서 이거 두 개 더 하는 거죠, 또? 그러면 305가? 네. 답 305입니까? 됐나요? 네. 일단 내용만 알면 되죠.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숫자가 더럽게 나온 거지. 내용은 이거죠. 기본 이용해서 연립 방식을 써서 A와 B 값을 구해내라. 이것도 계산 더럽게 나왔지만 어차피 정리하고 나니까 2하고 3 떨어집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될 게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 이게 10이고 10이고 X, X, Y, Y 돼 있으면 13, 5, 10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이게 외접으로 정리돼 있을 때는. 그래서 빨리 구하면 여기까지 끝냈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삼각형 꺼내서 요거 큰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한 다음에 작은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또 쓰면 X길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계산이 좀 지저분하게 나왔을 뿐. 됐나요? 2번 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이고 부채꼴 이외에 OA, 선분 OA와 OA 위에 임의점 P 잡아놓고 OB 위에 점 임의점 Q 잡았는데 맞죠? 지금 문제에서 요 내용이에요. 그때 요 조건을 만족한대. OP 곱하기 OQ는 AP 곱하기 BQ.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양변에 내가 AP OQ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내가 지금 AP OQ로 나눈다 했어요. 그럼 여기 뭐 깔려요? AP 나누기 집니까? 맞죠? 여기는 뭐 깔립니까? OQ 나눠지나요? 이 말은 얘 B가 일정하다는 거죠. 맞죠? B
B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AP 대 OP 이 말 자체로 AP 대 OP는 OQ 대 BQ 뭐 이렇게 잡아도 이 식은 성립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걸 비교하면 AP 대 OP 얘 대 얘는 OQ 대 BQ 얘 대 얘와 같다는 말이니까 실제로 지금 이 길이는 똑같잖아. 근데 비율까지 같아버리면 요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성립하죠. 이해했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 요거 두 개 길이는 같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요거나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요 같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이거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같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지금. 예, 그걸 알려주고 있던 겁니다. 두 번째, 삼각형 넓이와 부채꼴 넓이를 구해서 B를 구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A라 하고 이걸 B라 하자. 그럼 얘도 A고 얘가 B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부채꼴 넓이부터 갑시다. 자, 부채꼴 넓이는요. 우리 각 나왔고 반지름 알죠, 지금? 그러니까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150은 6분의 5파입니까? 이거.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150입니까? 네. 맞나요? 사인 150이 사인 30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 되겠네요. 자, 이거 두 개 뭐 하래? B 구했더니 이따위로 나왔다며. 맞지? B 구합시다. 양쪽이 2분의 1, 2분의 1 날아가나요? 그리고 여기 2, 여기 2 날아가나? 그럼 여기 3 남죠? 맞죠? 그러면 자 A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3분의 5파이 배 AB가 되나요? 맞죠? 그럼 얘가 125 대 18이니까 이거 3도 옮깁시다. 이거 5파이를 하고 이거 3 됐나요? 얘가 125파이 대 18이죠. 이 말은 요거대로 따라가려면 얘가 얼마 되면 얘가 25라면 AB는 얼마 됩니다? 6됩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비율이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25일 때 AB는 6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됐죠? 문제에서 이제 뭐 구하래요? OA 분 OP 이 전체에서 이거 구하는 거가? 그럼 AB 길이 말면 끝나는 문제죠. 맞지? 이해됩니까? 일단 적어봅시다. A 더하기 B 분의 뭐 하는 거야? B입니까? 이거 구하는 문제죠, 지금 문제가. 자, 일단은 A 더하기 B는 온 거는 내가 알아. 맞나요? 뭐 2차씩 써봐서 알겠지만 A 더하기 B가 온데 A 곱하기 B가 6이면 2하고 3이겠지. 이거 2차씩 쓰면 나오죠. 대칭식으로 이용해서 연립방식 쓰면 나오는데 생략할게요. 그러면 얘는 5고요. 하나는 2하고 하나는 3인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B값이 더 긴 거거든. 맞지? 이해됩니까? OP가 OQ보다 길다 했으니까 B가 3이고 A가 2라는 거죠. 그럼 이거 3입니까? 5분의 3이네요. 이 문제 두 개 다 알았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8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AB가 5고 AC가 3이다. 자, 그림 다 띄워놨죠. 그리고 원도 있고요. 이거는 또 지름이다 해놔 있고. 맞나요? 다 돼 있죠 지금? 이때 AP의 길이를 구하라 돼 있어요. 일단 AP의 길이를 구하려면 PC의 길이를 알아도 돼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공식 중에 하나겠지만 CP 곱하기 CA는 CH의 제곱과 같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요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혹시나 써라. 외부에 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원에다가 선을 두 개 그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점, 두 번째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 두 개 곱한 거랑 여기서 얘랑 얘랑 곱한 거랑은 무조건 같습니다. 됐어요. 내가 이제 증명은 안 할게요. 자, 만약에 원이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얘는 얘랑 얘랑 곱한 거죠, 그러면? 얘는 똑같은 게 두 개라서 그냥 두 번 곱한 거라서 얘는 제곱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령만 한다면 그럼 난 지금 뭐만 찾으면 돼? CP의 길이만 찾는다면 맞죠? 자동 AP를 구할 수 있죠. 근데 CP를 구하려고 보니까 CH를 알아야 돼. 이해됩니까? CH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5고 얘가 3인데 문제에서 코사인 CAB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BC의 길이를 자동 구할 수 있죠. 그럼 BC의 제곱은 저 코사인 법칙 씁시다. BC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CAB인데 이게 5분의 1이고 얘 정리하면 25 더하기 9 34 빼기 6 땡큐. 자, 이게 28이다 이거죠. 됐나? 그러면 BC의 길이는 얼마다 이거? 루트 28. 이 루트 7 나오겠죠?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는 또 구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피타고라스요? 풀 수 있는 방법 많아요. 맞죠? 근데 피타고라스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 x 뭐 t 이거 2루트 7 마이너스 t 이거 h 잡아가 두 개 연립해도 되고 됩니다. 그렇게 풀어 상관없어요. 또 쌤은 그냥 넓이로 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아니까 사인 값 자동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걸로 정리해도 되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넓이로 ah의 길이 또는 ch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됐나요? 자, 일단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7 곱하기 3분의 2h 요렇게 하면 됩니까? 맞죠? 자, 이 넓이고 전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뭐예요? 뭐 CAB 각 CAB 잡으면 되죠. 요거 세타로 두면 사인 세타가 된다. 맞지? 됐나요? 자, 근데 사인 세타는 코사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내가 지금 세타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자, 이게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5, 1이니까 이거 루트 얼마 돼야 돼요? 24, 2루트 6이 되죠. 얘가 5분의 1이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인 세타는 얼마 돼야 돼요? 5분의 2루트 6이 됩니까? 맞죠? 그래서 내가 요 사인 세타 대신에 뭘로 가겠다? 5분의 2루트 6으로 가겠다. 자, 양쪽 비교해서 하나씩 하나씩 구합시다. 2분의 1 날리고요. 5, 5 날라가나? 2, 2 날라가나? 그러면 AH의 길이는 자, 여기는 원래 3루트 6인데 루트 7이 깔려야 되죠. 자, 요렇게 된다고. 얘는 7분의 얼마다? 3루트 42가 되네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놈의 길이를 구해버렸네. 맞지? 그럼 요 놈의 길이를 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지금 삼각형 자체에서 요게 지금 얼마야? 3이야. 요거는요 7분의 3루트 그냥 루트 7분의 3루트 6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제곱할 거라서. 그러면 9에서 뭐 뺀 거야? 여기 CH의 제곱은 9 빼기 뭔데? 7분의 9, 6에 54하고 얘 정리하면 7분의 63에서 54 뺐으니까 9 됩니까? 네. 맞나요? 그러면 CH의 길이는 얼마 돼야 돼요? 루트 7분의 3이네요. 됐나요? 자, 이제 다 했다.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P가 있나요? 내가 애초에 이걸 X로 잡자 했죠? 됐나? 정리만 합시다.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3이죠. 3X는 7분의 9죠. 얘 제곱. 맞지? 그럼 X는 얼마 돼야 돼요? 7분의 3. 그러면 얘가 지금 7분의 3이고 전체가 7분의 21이거든요. 맞지?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뭐 AP의 길이는 7분의 21에서 뭐 빼고 남는 거? 7분의 3 빼고 남는 겁니까? 그럼 7분의 얼마 돼야 돼요? 1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너무 어려운 공식은 안 썼어요. 공식 여러 개 쓴 거지 그냥. 됐나요?